참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정에는 교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 허락된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족분들이 오시면 여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주 뭐 순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아주 예배 설교 내용까지 잘 나와 있어요. 이거 꼭 여러분께서 가정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또한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보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평생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는 기도를 평생 하리로다. 참 복된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평생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더 중요한 일이 없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로 보면 기도하는 것이 아주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요. 교회의 가장 큰 보배가 누구냐?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큰 보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찬양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런데 이 찬양은 막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서 쓴 이런 찬양, 응답받고 감동받아서 쓴 그런 우리가 찬양도 있습니다. 가사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로 이 찬송 해설집에 이렇게 보면요, 모든 찬송 가운데 이 신앙의 고백이 들려지게 됐을 때 보면 그들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쓴 기도시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마음에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찬송 해설집을 한번 보면요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작사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한테 얼마나 이 귀중한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이 곡조를 붙여서 더 감정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림으로 이 기도요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요즘에 아주 이 보혈 찬송을 힘있게 많이 하는데 참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 이 모든 문제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끝이 났어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흘러넘어갔어요. 자,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유 교회 오니까 끔찍하게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마시고 이거 정말 아주 이 참 기독교는 이 피의 종교다. 그런데 끔찍하게 왜 그렇게 피를 강조하냐?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찬송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증거도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을 늘 여러분께서 입에 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시고 늘 여러분께 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피를 뿌렸어요. 이렇게 탁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착착 뿌렸는데 그래서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뿌리는 우슬초가 어디냐?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이것이 뿌려지게 되고 여러분 이 피는 사탄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마귀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곡조 있는 이거는 찬미의 제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여러분 기도해 기도 뭐 찬송이나 기도나 같은 내용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평생의 기도를 평생 동안 해야 할 일로 하는 이유를 오늘 크게 네 가지로 오늘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 부모님들 과거에는 막 자녀들을 많이 낳으셨죠. 자녀들 많이 낳아서 뭐 아들, 딸이 아주 그냥 풍성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기 자녀의 음성 다 아버지, 어머니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혹시나 무슨 아픔이 있지 않는가, 잘못된 것 있지 않는가, 도움을 바라는 것 아닌가, 이것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 소리를 내어도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의 소리는 목자가 알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낱낱이 아시고 개개인마다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내는 소리를 안 들으실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그리고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흘러드는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휙 지나가는 소리였던데 어떤 것은 굉장히 관심 있게 듣습니다. 관심 있게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듣고 계신다. 또 여기에 보니까 안다고 말씀했어요. 안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 정말 아름다운 소리. 이건 막 옛날 유행가 가사에도 천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우리 이 말, 우리 옛날 노래 많이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말, 참 듣기 좋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짐승들도 이 좋은 이런 음악이 들려오면요, 짐승들도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살도 찌고 그 다음에 막 젖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왜? 소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음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고 관심 있게 들으시고 하나님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다음 죽이겠다 그러고
막 살기등등한 말, 깨지는 소리, 이런 소리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만 듣기 싫은 소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지긋지긋하게 듣기 싫어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막 자녀들이 말이지 서로 막 다투고 하는 이런 소리 듣기 좋아하는 부모님이 누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생각이 다르고 하지만 우린 절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안 내는 게 좋아요. 아, 성경의 민수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막 부정적인 소리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홍해수를 건너고 이 자리에 왔잖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 자,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이 있다고 우리가 막 함부로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왜? 듣고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소리 또 나쁜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속죄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찬송 소리 듣기 좋아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너무너무 듣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저도 이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다 보면 이 교회에 막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힘이 나요. 야,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우리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 소망이 있다. 왜? 기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에도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요, 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사업장과 또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끝내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고 그 길을 기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 즉 관심을 가지고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허락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가장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너 같은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네 목소리는 하나님 모르셔, 이게 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소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하니까 나는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잘 먹으면 우리가 아, 여기는 좀 자주 와야 되겠다 그런 말 하는데, 어느 집에는 값은 엄청나게 비싼데 음식 맛은 너무 아니옵시다 그러면 아이고, 이 집은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왜? 체험해보니까 별 볼일 없거든. 돈만 들지 음식은 맛도 없는데
아우 어떻게 이런 집에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값도 싸고 양도 많고 영양도 있고 맛있는 음식 같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모시고 와서 대접하기도 하고 이 집은 단골 삼아서 자주 와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도 자기가 기도를 해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을 우리 모두 각 사람마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이유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원수 마귀가 저 무저갱에 던져지기 전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우리를 신천지 영원 무궁한 세계로 이끌기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마귀가 그냥 괴롭히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귀가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편 기자의 말하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 사망의 줄, 사망으로 이끄는 줄이 나를 꼭꼭 묶어가지고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어느 집에 가서 무성이 엄마 예수 믿고 팔자 고칩시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사는 게 지옥인데 뭐 지옥 같은 거 겁나지도 않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지옥인데 뭐 죽어서 지옥 간다. 그 지옥 같은 소리하고 왔냐. 아이 그랬다는 말. 살면서 너무 고생스러우면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 사망의 줄이 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그 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음부의 고통이 끝이 나게 만들어주십니다. 지옥 같은 음부의 고통이 떨어지고 끊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고 부정적이고 포기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토록 이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없다. 네?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습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좋은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하는 습관 제2의 천성 차, 이건 무섭습니다. 나쁜 습관 한번 딱 걸려놓으면 아무리 선천적으로 좋은 DNA를 가지고 있어도 습관 하나 잘못 들여놓으면 그 습관 때문에 파멸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습관보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만큼 좋은 습관이 없어요. 오늘 이 습관을 잘 붙여놓으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뭐냐?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네. 아뢰고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맡겨라. 또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맡겨라. 자, 여기 보니까 길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행사도 맡기라.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토스하는,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이 패스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길과 염려와 행사를 다 하나님께 토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된다. 뭐 다른 데 가서 뭐 신세 한탄 해봤자 소용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스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에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져주신다. 야, 여기에 기도에는 그 응답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망해서 눈을 눈물에서 발걸음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다. 이 기도에는 어려울 때 기도하면 여기에 응답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특히 이 성경에 보니까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어려운 문제 만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새 노래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눈을 눈물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람 눈에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자, 이 사람의 조금 눈물에서 다윗은 침상을 적셨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서 무슨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길래 이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여기신 눈물, 통회하고 자복하며 흘리는 눈물.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동정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이렇게 우는 거 보면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흘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슬픔이 있을 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슬픔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면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추게 만들어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적 치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퍼서 우는 그 눈물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눈에 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져주시겠다.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막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오셔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걸 보면 마음이 찡한데, 아, 저 같은 사람이 마음이 찡한데 그거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은 오죽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의 기도,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넘어진다.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한 여러분께서 뭐 아주 시험 든다든지 이런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는 일. 그게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구원의 역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 발걸음이 넘어지면서 건지시는 이 세 가지 구원의 역사를 기도함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사하시고 고치신다. 오늘 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어요. 뭐 땅만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 있는 문제, 형편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겠다. 오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야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 그러니까 천상 뭐 주변에 인맥을 찾고 그 다음에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 찾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뭐 사람들 그렇게 인맥 있는 거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치료하는 의사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을 이끌어주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버지와의 기도를 통하여 좋은 깊은 관계를 맺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각 가지고 사시고 생활 속에 습관화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 기도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어느 날 오늘 우리 부른 찬송에도 보면 주 언제 오실지 나는 모르나 한낮에 오실지 한밤에 오실지 갑자기 하나님의 트럼펫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이 일하다가도 들림받고 자다가도 들림받고 할렐루야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듣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계신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하시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들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이 땅에 막 치면 환란이 막 와서 하나님의 막 무시무시한 심판이 다가오는데 우리만 붕 떠가지고 가고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친척들 여기 다 두고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직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기름 준비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자매, 친척들 그때 하나님 나팔 소리 같이 듣고 같이 올라가는 7년 환란 오기 전에 들림받고 교회가 승천할 때 우리도 함께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여러분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